창세기 3장 7절로 11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노아가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단과 그의 아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같이 이르시되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가장 영광되고 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생애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 목사님 찬송 인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잖아요. 제가 아마 예배드린 중에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고 또 아주 임팩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별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한 이게 과정이고요. 또 여기서 바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되. 382장 펴셔서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켜주시리.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널 지켜주시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시편 91편 1절로 11절의 말씀에 나와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나라에 거하는 자. 그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다.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을 가는 길에 명령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제사장꾼의 올무에서와 그 다음에 심한 천연병에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걱정할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에 나도 모르게 따라서 활동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책감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즉각 찾아오신 게 아니죠. 날이 서늘할 때 기다리셨어요. 마음이 쿨다운 될 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같으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면 당장 따라가죠.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혼좀 놔봐. 그리고 맴매를 하든지 뭐 들었다 놓으셔야 원칙일 텐데 전혀 그런 방법 쓰시지 않잖아요. 저는 이걸 볼 때 너무 참 하나님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랑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아무리 이 세상 밖에 노도 같은 풍랑과 파도가 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늘 부동의 1위의 자리를 지키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때는 실패 대명사라고 불렸던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10살 때 엄마를 잃고 홀아버지 자기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독한 가난 속에서요.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사실 어려웠답니다. 사는 집은 숲속의 통나무집. 그런데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학교는 초등학교를 단 1학년밖에는 못 다닐 정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그는 실패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그게 큰 인물이 되었던 데는 한 가지.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과 그를 향해 주신 성경책 한 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남북전쟁이 나서 쪼개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뭐 이 큰 나라가 쪼개져도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뭐 어느 나라보다도 클 텐데 둘이 달라져도. 그런데 그는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끝낸 후에 바로 그는 남과 북을 하나의 공동체로 봉합해내는데 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대통령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하,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게 되신 비결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그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는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다리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야 나를 실망케 하고 포기하도록 유혹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나는 사탄의 사김수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라고 그는 그리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고 고통 중에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런 문제들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여러분 상담자에 찾아가거나 또는 가까운 누구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뭐 도사들에게 찾아가겠지. 무당에게도 갈 것이고.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거의 다 누구한테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들고 갔어요. 예를 들자면 소경 받으며 평생 소경으로 사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그 길목을 지키다가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잖아요.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옆에서 지혜들 시끄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한 번의 자기 기회인데요. 체면이 뭐 있습니까?
체면 따지고 뭐 주변의 환경 따지는 건 이미 아직도 덜 고생했다고 말이잖아. 어디 그뿐이에요? 문둥병자들, 혈류병 앓던 여자야. 감히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숨어 들어가서 예수의 옷깃을 만졌어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번 물이 동하면 들어갈까 하다가 자기 몸이 약하니까 들어도 못 가, 남이 먼저 들어가.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거기 수백 명이 있을 텐데 그분에게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한마디밖에 안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너무 한이 되니까 상황을 다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끝난 거지, 그죠? 회당장 야율의 딸이,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었을 때도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막 울고 난리인데, 아,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잖아요. 사람은 자기 상식과 경험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병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그분을 우리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그분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만든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하고요. 오케스트라, 뭐, 청가대, 찬양대 해서 별짓을 다 하겠죠. 물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빠져버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대상을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저녁에는 여자들 가서 수다 좀 떨구려 해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대낮에 가잖아요. 예수님 그 여자를 보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 한 여자를 위해서 물 좀 달라 했다가 당신 유대인은 왜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물을 줬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만 물을 준 전혀 장면이 안 맞는 것 같더니 결국 여전 예수가 누구라고 깨닫게 되죠.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군요.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론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닫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대제사장 대선지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오늘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죠.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장소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느냐 이거잖아요. 상태와 관계, 다시 말하면 문제의 원인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하고 괴롭고 별짓 다 하지만 아니 네가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니 알고 있냐 이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하와가 언약을 깬 잘못으로 또는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눈으로는 보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런 요소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는 뭐예요? 사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서 그것을 놓친 결과라는 것을 아담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아니, 언제 받았을 땐 뭐라고 그래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던 여자가 했는데 하나님이 줘서 좋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인데 사랑하는데 하와 때문에 그랬다. 잘못하면 뭐든지 문제를 남에게 핑계대고 벗어나려고 하는.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때때로 접하는 사건과 문제들과 만남 사건 속에서요, 우린 계속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 하면 산다? 정신을 차리면 산대. 그만큼 얼마나 이 정신, 마음 상태가 중요하냐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가져와야 되지. 아이 그냥 일주일이니까 간다. 그렇게 듬성듬성 올 수도 있잖아요. 바쁘게.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가 뭐예요? 우리 표현을 한다면 좀 깊이 있게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잘 알아야 돼. 첫째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믿음의 죄요. 온전히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게 그 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얽매는 게 많고요. 무거운 게 많습니까? 조 목사님 보니까 이번 주간에 이사하시라고 정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정신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면 그러잖아요. 정신 없어야. 그게 옳은 표현인지도 모르지.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 최초로 만든 인간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최고의 환경에서 그는 축복받은 존재인데요. 딱 한 가지 놓친 거 아니에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잖아요. 그럼 그게 아담에게만 문제겠어요? 현대인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럼 링컨이 왜 승리했어요?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거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끝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은 결코 어떤 큰 종교가 아니고요. 또 철학이 아니고 선행이나 또 아무거나 내 원하는 대로 믿으면 돼. 요즘에 그 정말 무서운 사상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건 사단의 큰 함정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기름 부은 종까지 그렇게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지면 물에 떠내려갈 때 뭐 자동차도 떠내려가고요. 말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집도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바로 그분의 우리가 신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육적인 이 습관이나 생각은 이 몸은 금방 바뀌지 않아. 그런데 마음 상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은 만큼 변화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것하고도 바꿔서는 안 돼요. 내가 죽은 죽을 자리에 들어갔다기 전에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걸 모르면 예배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바로 가르쳐줘요. 사람이 바뀌는 건 예배를 통해 바뀌죠. 우리가 때로는 동기나 자기의 어떤 숨은 생각을 감추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생각을 통축하고 알고 계시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다. 우주 만물 삼대에 전부 다 하나님 계신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뭐 누구 새로운 또 망원경 하나 나왔어요. 매덕광 떨어진 곳에 뭐 태양 같은 게 충돌해서 없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그 매덕광년을 빛의 속도로 날라와야 보이는 거 그 뭐라고 넓다고 해야 되나 이거 너르다라고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광대한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표잘 것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나요? 몰라요. 저는 막 목회를 열심히 할 때는 뭐 이런 생각 깊이 해본 적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요. 새록새록 이런 생각들이 가슴을 적셔와요. 저는 과거에 내가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여기 지금 쓴 자리가 한 7번쯤 6번인데 6번 설교가 다 생각난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묵상하고 되씹고 속아 되새김질하지. 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야, 저절로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 제 아내하고 제가 예배를 이제 매일 드리는데 저는 팬데믹의 은혜가 뭐냐면 매일 예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다른 분한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읽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설교한 이후로는 자꾸 말할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죄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서면서 변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만나는 주변의 후배들, 친구들에게 저도 모르게 나오니까 대화 중에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말하다가 이 사람 멈칫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 보내주셔야죠. 왜 혼자 막으시냐. 제가 녹음해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이거 나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설교를 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제가 아이디가 있다면 이제 밥상에 앉으면요. 내가 깨달은 말 한 말을 탁 던지려고 그래요. 액기스를. 잔소리 들어서 하지 말고 한마디를 탁 던지고 봐요. 여러분 교회 오는 아이들이 되게 집중력이 없잖아요. 떠들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다니면서 듣는다고 걔네들은 탁 하나 걸려들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잔다고 해서 뭐 내버려 두지 않고 떠든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여기 오는 아이들은 다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되게 시대적인 인물이 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면서 예배 드린 사람은 좀 많아요. 이게 모태 신앙이 저는 못하는 신앙인 줄 알았더니 아 모태 신앙이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메신저에게 집중하고 들으셔야 되고 건져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께서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하면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대거나 또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제 다음 속에 나오겠지만 이 오늘 나오는 아담은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답하면 좋았을까요?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하와 튕기면 왜 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그럼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즉시 용서의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이에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 어느 정도로 절박하게 무너졌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조차 아담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하세요? 여자 유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막 사탄을 야단치시면서 하신 얘기가 메시아 올 것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즉시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방법 안 쓰셔도 쉽게 되는 거예요. 하나 50년 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 1천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성공적이고 중요한 인물로 징기스칸을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그럼 정복자 아니에요. 피를 얼마나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를 현대사에서는 징기스칸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탁월한 경영자로 또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KBS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를 재조명해서 말했는데 그의 어록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에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세계 정복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계 반을 점령했다고 말할 정도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경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해서 뺨에 화살을 막아 죽었다고 되살아나게 됐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서 살아나는 법을 그는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핑계 대지 말라. 빠지지 말라. 핑계 빠지는 한은 벗어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징기스칸은 자기를 붙잡고 일어났지만 우리는 자기 이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응? 그래서 네가 어디냐 물어보면 아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나오라 이 말이야. 금방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에레미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참 귀한 분들 앞에 섰다는 감동으로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 이걸 잡아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게 시편 기자가 지난번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리니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딨냐 물으신 질문 앞에 그럼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따라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고생하고 애쓰다가 20년이 넘어서 돌아온 중에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내가 좌절과 절망과 안 좋은 데 빠졌더라도 네가 어디 있냐 물으시는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